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한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장인 한과의 약과! 요거 보니까 포장지 뜯을 때도 와, 진짜 이 쫀득쫀득한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얼마나 맛있길래 약해팅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도 약과를 판매를 한대요. 얘도 나름 소소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얘도 한번 구매할 때 두 개씩밖에 구매를 못 하더라고요. 요거는 저희 편집자분이 먹어달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개성주악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게 찹쌀가루와 막걸리로 반죽을 해서 빚은 다음에 기름에 지져낸 떡이래요. 그래서 개성지방에서 주로 먹어서 개성주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맛있는 생크림 그리고 투게더 아이스크림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음료수 먼저. 오늘은 보성 홍차 아이스티 준비해봤습니다. 제로 칼로리. 다르다. 다르긴 다르네. 생크림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마트에서도 약간 요런 약과 같은 거 팔잖아요.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거. 걔네들은 사실 만졌을 때 막 이렇게 찐득찐득할 정도로 안 묻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 찐득찐득하게 달라붙는데 또 먹을 때는 입안에서는 또 막 엄청 찐득하게 달라붙진 않아요. 계피향도 좀 더 강하게 나는 것 같고 일단 올리브영 약과로 먹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도 되게 찐득찐득. 엄청 다르네요, 둘이. 일단은 주관적인 평가로 이걸 먹다 이걸 먹으니까 좀 맛이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슈퍼에서 파는 미니약과 있잖아요. 걔네들보다는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좀 더 쫀득쫀득하고 얘네 안에는 조금 이렇게 바스스 바스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은 투게더 가보자. 맛있다. 진짜 큰 차이점이 하나 생기는데 아이스크림 차갑잖아요. 얘를 같이 올려 먹으니까 이 위에가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변하는데요. 와, 근데 둘이 왜 어울린다고 하는지 알겠다. 달고 달거든요? 근데 뭔가 이 아이스크림의 그 크리미함에 여기 있는 계피향이 솔솔 더해져서 더 맛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얘가 개당 가격이 좀 비싼데 얘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게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이제 좀 드는 거죠. 자, 그럼 생크림도 한번. 미쳤다. 아무 맛도 안 나. 야, 단맛이 안 느껴져. 맞네.
계피향이 강해서 잘 어울리는 겨. 올리브영 약과는 계피향보다는 그냥 약과 자체의 향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먹으니까 달고 크리미한 그런 질감이 더해진 그냥 약과 이런 느낌이고 살짝 좀 따로 노는 느낌도 나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 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장인한과가 아니더라도 계피향이 많이 나는 약과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너무 달아. 자, 개성주악 먹어볼게요. 뭐야? 진짜 맛있네. 아니 기름이 진짜 많거든요? 육즙 아니고 막 기름 쫙 나오는데 오 되게 신기하다. 그런데 뭐 그렇게 느끼하지 않네 이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얘는 딱 먹자마자 생강향이 그냥 확 막 이렇게 나요. 그래서 생강향이 나서 향이 강하니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일단 생크림 먼저. 나쁘지 않아. 이게 향이네, 향. 생강향이 강하고 계피향이 강해서 약간 도화지 같은 이 아이스크림에 향을 더해줘서 잘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너무 달고 기름지고 맛있고 맛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 정도씩 차랑 아니면 커피랑 이렇게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서 제 취향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을 드려봤어요. 알았죠?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맛있어. 맛있어? 그거 올리브영 약과예요. 약과 맛있는데? 그치? 맛있지. 촉촉한 편이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이거 큰 거랑 작은 거랑 먹어도 맛있어? 둘 다 맛있어? 맛있어? 찍은 게 맛있어, 안 찍은 게 맛있어? 찍은 거. 그래? 안 찍은 거. 나도 좀 아까웠어. 이 본연의 맛이 너무. 이 맛이 완전 없어지네. 약간 맛이 사라지고 생크림 맛만 나니까.